개그 콘서트에 노래하는 개그맨이라고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이동현 씨가 이 자동차 중개, 자동차 금융 사기에 이제 연루가 되었습니다. 연루가 됐다기보다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제 이미지, 이 친근한 얼굴을 여기 무기 삼아 가지고 그런 일을 벌린 거죠.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친근하고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얼굴을 앞세워서 뭔가를 투자를 요구하는 혹은 가입을 요구하는 그런 것에는 더욱더 경계심을 가지고 의심하며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차를 타고 싶고 여러 종류의 차를 싸게 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그런 이 탐욕을 부추겨서 이제 돈을 집어넣게 만들었던 거죠. 결국 폰지 사기입니다. 폰지 사기. 앞에 사람한테 받은 돈으로 뒷사람에게 수익처럼 지급하기도 하고 돌려주면서 그렇게 이제 끌고 왔던 겁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고, 사업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사업 실패로 그렇게 된 것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불가피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또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니까. 교묘한 사기극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고 넘치는 거죠. 사기꾼들이 피해자들만 바보이고 피해자들만 욕심 부려서 네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네가 나쁜 놈이다. 피해자만 나쁜 놈 되고 가해자는 그냥 어물쩡 그냥 사업가로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는 게 지금의 나라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뭔가 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잖아요. 폰지 사기를 친 사기꾼들은 뭐 사업가 대표이사였고 뭐 자신은 그냥 일개 직원이요. 몰랐다. 뭐 이런 말로 어물쩍 넘어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이 금전 피해가 크고요. 이러한 일들이 좀 제발 없어지기 위해서는 이 처벌 수위가 특히나 경제 사기를 친 놈들에서 처벌 수위가 지금보다는 10배 이상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그러한 신상 정보가 전부 다 공개돼야죠. 각 지역에 온 곳에 다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 공개가 되고 해서 그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일을 막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권보호 얘기하는데 범죄자에게 인권보호를 얘기하는 놈들은 다 쓰레기들입니다. 이 나라 일본에서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그 범죄가 소리 소문 없이 확산이 되어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처벌도 처벌이지만은 사회적인 처벌이 더 무섭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젊을 때 함부로 행동거지를 물러나게 하고 또 남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범죄를 주면 범죄를 일으키면 그게 다 주홍골치처럼 남는다고 하죠. 근데 한국은 뭐 그런 짓을 저질러도 이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냥 내버려두는 혹은 가려주는 숨겨주는 일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좀 뭔가 잘못했잖아요. 한참 이 잘못된 게 너무도 심한데 그 심한 잘못된 것들을 그다지 이렇게 해결하거나 개선시키려고 하거나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이제 막무가내 짓거리들이 벌어지다 보니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가해자들은 그냥 미소 짓고 잠시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여유 부리면서 산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좀 이 막장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보면 화가 나는 거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보호받아야 되는 피해자들이 대려 더 손가락질 받고 더 힘들어하고 더 충격 속에 산다라는 것.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과연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참 많은 고민, 많은 걱정들이 듭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대비하고 스스로 대응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조심해도 이 사기를 치겠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놈을 또 피할 수 있는 길도 또 되게 적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기치겠다라고 작정하는 놈들이 줄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형량이 지금보다 월등히 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친 놈 그 가족들의 그
뭡니까? 그 현금 흐름, 예, 통장, 계좌 이체화관 이런 것들 또한 전부 다 예, 까발려서 연계해서 예, 파악하고 또 예, 현금 흐름을 확인한 뒤에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놈의 무지막지한 세상이 안 바뀐다라니. 앞으로 우리는 더 염려스럽고 더 고민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나라 꼴이 엉망이 되어 갈까. 사기꾼들이 지금보다 5배, 10배, 20배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형을 되게 좀 강하게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놈의 나라는 이놈의 사법 왜 이 모양일까요? 도대체 범죄자들을 얼마나 비호해주고 얼마나 이 보호하려 하는 걸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 피해로 대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바로잡혀야 되는데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개선될 힘이가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득권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대려 사기를 치고 경제에 관련한 이 배임행령 이런 것들을 너무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형을 세게 하면 자기들의 이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놔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피해자들이 더 힘겨워하고 더 고통받는 것들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개개인들은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심사숙고해야 하고 사법당국은 가해자들을 향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우리 사회를 이 약자들을 이 가해자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렇게 살아가야 보통의 사람들이 덜 힘들어하고 덜 충격을 겪으며 일상에 자기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일에 좀 더 집중하며 다른 생각 안 하면 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가 확산될지 모르는 게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더 공포에 떠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보다 앞으로가 좀 더 괜찮아지려면 사법체계가 바로 서야 되고 사기꾼들,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더욱더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과한 건가요? 무리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것,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지막지한 시대에 보통의 사람들이 보호받고 그들이 안전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